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위 경제 대국인 중국. 지난해 경기 부진 속에 물가 하락, 일명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렸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각종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제조업 부진 등 총체적 난국을 맞았는데요. 올해도 성장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미중 관계도 해빙 조짐이 보이지 않죠. 신년 특집 2023대 2024 Better or Worse 다섯 번째 시간, 올해 중국 경제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함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대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중국 경제 부진이 심각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올해는 좀 나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 경제를 올해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 뭐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이 뭐 최근 4, 5년 동안의 그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예. 이번에 새로이 툭 튀어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 네. 이게 이제 선립후파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립후파. 예, 아. 먼저 세워놓고서 나중에 이제 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예.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유지한다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게 새로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럴 때 중국말이 뭐 쉽지는 않은데요. 뭐 우리 해석으로 하자면 그 사이에 지켜왔던 그 분배 위주의 정책에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한다. 아, 분배 위주에서 성장으로 전환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중국 경제가 많이 헤맸던 건 물론 코로나 이펙트가 가장 컸고요. 예.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정치적인 것은 시진핑이 2021년부터 공동부유론을 얘기를 하면서 공동부유론. 부동산, 뭐 플랫폼 기업, 사교육 업체 이걸 3년 동안 내리 규제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이제 죽어버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2024년 경제를 이제 기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 얘기했던 공동부유라는 말 싹 뺐고요. 이제 공동부유라는 말 잘 안 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걸 중국도 한 4년 동안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번에 네. 그게 싹 빠졌어요. 아, 그래서 부동산 거의... 규제를 다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네. 이제 작년 연말 뭐 이때는 부동산의 전면적인 이제 부양책 모드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그게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설립 후파 먼저 성장하고 나중에 개척한다. 안정 속 성장에서 이제 그동안 분배에서 성장으로 바꾼 걸 올해의 핵심 키워드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핵심 키워드 속에서 과연 지난해 중국 성장률 뭐 지금 한 5%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중국 경제가 과연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나빠질 건지 저희가 올해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better냐 worse냐 우리 판단 어떤 걸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전 소장님? 저는 뭐 베터를 들고 싶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좀 나아질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방의 많은 예측들은 네. 2023년이 한 5.3% 정도 했는데 뭐 금년에는 한 4.5 정도로 갈 거다. 그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예.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는 한 5%가 잠재 성장률이기 때문에 예. 금년에는 그 이상의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중국은 뭐 잠재 성장률을 이제 도달한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은 이제 중국이 자기 실력대로 다시 올라가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수치상으로 보면 뭐 5.3이면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에요. 작년에 5.3이. 그렇죠. 네. 그리고 금년도 4.5도 인도 빼놓고서는 가장 높은 성장인데 중국 위기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지금 경제로 보면 소비가 GDP의 기여도가 한 67% 3분의 2가 됩니다. 예. 근데 작년 7월 달에 보면 소비가 2.5%까지 떨어져요. 그게 더 아. 보통은 소비 증가율이 2.5%. 그렇습니다. 보통은 두 자릿수 10%대를 유지를 하는데
가만 내버려도 마이너스를 갚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 7월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내수 소비의 저점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체감하는 중국 경기의 바닥은 작년 7월, 그러니까 작년 3, 4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작년 3, 4분기가 소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뭐 이제 성장률을 그 2022년 또 예. 2019년 평균하고 비교를 했는데 노란 색깔이 저게 이제 2023년이었습니다. 보시면 23년. 네. 지금 부동산 투자하고 수출이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가 문제냐 그럴 때 부동산 투자하고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네. 그것 말고 하나가 지금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보면 V자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예. 총 소비입니다. 소비가 보시면 저게 완전 V자 턴을 그리는데. 아, 소비가 오른쪽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작년 7월에 가만 내버려뒀으면 저게 마이너스 들어갔죠. 근데 7월 달에 GDP 그 구성요 중에서 제일 큰 소비가 2% 떨어지자 중국 정부가 8월, 9월, 10월, 11월에 거의 정책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경제는 어떤 부양책을 폈습니까? 그래서 8월 달에만 해도 28가지 부양책을 했고요. 9월, 10월, 11월 계속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는 저게 10.5%까지 올라왔어요. 11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으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뭐 정부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악화보다는 오히려 저 정부 정책이 만 4개월 동안 퍼부은 효과가 아마 2024년에는 아마 계속 나타날 것 같아서 아마 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7% 정도 되는데 작년 7월께가 가장 안 좋은 수준이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럼 올 한 해 중국의 소비 증가율을 뭐 어느 정도 꽤 높게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렇게 높이 가지는 않고 좀 미지근하게 갈 것으로 지금. 그래서 뭐 그 드라마틱하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중국이 GDP 성장률이 지금 한 5% 되면 네. 그거에 한 두 배 되는 정도, 10%면 뭐 굉장한 성장률이고요. 네. 한 7, 8% 정도만 가도 중국 경제로서는 뭐 괜찮은 정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7, 8에서 한 10 정도 가면 네. 뭐 그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상황 중에서 가장 걱정한 게 지금 소비인데 소비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중국 경제 비록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게 그렇게 좀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낀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중국 경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침체잖아요. 보통 부동산이 또 침체되면 소비가 좀 부진한데 그 부동산 경기를 조금 지금 짚어본다면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제가 볼 때 작년 7월이 최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벽계원이라고 하는 2022년에 1등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죠. 예, 벽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벽계원이라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중국 부동산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또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온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뭐 아직까지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뭐 은행 부도났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부가 손을 댔다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스를 바꿨다. 3년 동안에 규제 중심에서 규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리고 그 집을 사라. 예. 그래서 대출 금리 낮춰주고 또 집을 사는 이제 예를 들면 선수금 비율도 낮춰주고 또 11월 달 12월에는 보면은 한 50개 회사를 건설회사 50개를 뽑아가지고 예. 그 자금 부족 이거를 은행에서 최우선적으로 대출해주고 자금의 그 유동성을 보강해 줘라 하는 조치까지 낸 거죠. 50개 건설사에 자금 보강을 해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언제 회복이 될 거냐는 문제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부동산 규제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집 사는 사람 없고 한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야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저런 형태로 갔으면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뒤 그래서 금년 한 3, 4분기, 4, 4분기 정도에는 부동산이 아마 플러스 시그널을 보여줄 것 같고. 네,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 그렇죠. 부동산이. 1,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상처 효과라고 그러죠. 한번 예. 충격을 세게 받으면 손이 안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아마 1, 2분기에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3, 4분기, 올해 하반기에는 좀 그 부동산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여전히 뭐 중국도 부동산 거래가 지금 현재는 좀 아주 부진한 상태죠. 거래는요.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거래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주가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예.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인 것처럼 예.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나 또 정부의 정책이 먹힐까 안 먹힐까 하는 것에 긴가민가하는 대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중국 경제 그동안 말씀하실 때 그동안 이제 규제였다. 부동산도 규제를 했고 플랫폼도 규제를 하고 사교육도 규제를 하면서 내수가 이제 깔아앉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규제의 밑바탕에는 시진핑 주석의 어떤 경제 정책. 실용주의를 벗어난 어떤 규제 정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중국 경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진핑 주석 본인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경제 철학을 볼 때 어떻게 그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책이야 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정책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걸 실행하는 execution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그걸 과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단계적으로 상을 보면서 할 거냐 하는 것의 문제에서 이걸 너무 과격하게 이제 2기 정부에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 시진핑은 3기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총리부터 강료도로 홀랑 다 바꿨어요.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기 정부하고 3기 정부의 그 권력 교체기 여기 이제 정책의 공백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아, 3기 권력으로 바뀐 과정의 공백. 뭐 소비가 이게 두 자릿수에서 2%까지 쭉 떨어지는데도 그 새로운 정부가 전혀 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 안을 놓고 보면 중국의 이제 권력의 구조를 보면 뭐 시진핑이 저장성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당서기를 했었고 저장성. 또 상하이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2기 정부에서는 저장성 출신들의 관리들이 대거 이제 등극을 했었는데 3기 정부 들어서는 이제 리커창 총리 은퇴하고 같이 리창 총리가 이제 등극하고 난 이후에는 시진핑이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던 복건성 출신들이 대거 이제 핵심 강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진핑과 시자진이라고 하는 그 권력 집단 안에서도 2기하고 3기 사이에 이제 그 구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력의 이전 과정에서의 약간의 누수 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이제 외교하고 정무는 주석이 담당하고 행정하고 경제는 총리가 담당하는 그런 분업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북경대를 나온 엘리트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제 뭐를 물론 이제 시진핑과 부딪히긴 했지만 근데 지금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의 비서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스맨 출신의 총리다가 보니까 이것이 정책에 있어서 소신 또는 뭐 이런 쪽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보기를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내수 경기가 빠르게 식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액션을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중국이 2022년 4월 달에 보면 상하이를 봉쇄할 때도 보면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바로 봉쇄를 했지만 상하이는 일주일 동안 이제 푸동 먼저 하고 그다음에 푸시 그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확산이 된 바람에 뒤늦게 이제 전체 봉쇄를 들어가서 후유증을 좀 키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리창 스타일. 그 어떻게 보면 좌우를 너무 많이 고려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지금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반영이 약간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과단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질 것 같아요. 2기 시절에 리커창 총리에서 시진핑 3기에 리창 총리로 권력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생긴 교체기에서 조금 정책의 난맥상이다. 이제 후진성 출신으로 바뀌었는데 뭔가 좀 순조롭게 좀 적응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새해라서 궁금한데 왜 중국은 작년 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해서 올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면서요?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중국은 12월 달에 정책 가이드라인 정하고 3월 달 양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내죠. 그래서 12월 달에 낸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과거 2년 동안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내수 확대였어요. 내수 확대. 예. 2021년에도 그렇고 22년에도 그랬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23년 경제공작회의에서는 1순위로 올라간 것이 내수 확대가 아니고 과학기술혁신이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과학기술혁신이 그렇습니다. 1순위다. 그래서 내수가 이제 뒤로 밀렸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내수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소비가 부진한 거 내수를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많이 이제 보도를 했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의 저런 이제 그 같은 정책을 연속 3년 지속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에 이제 중국이 계속 고통스러웠던 것은 미국의 기술 규제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무지애를 먹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는 내수 부양도 당연히 하지만 더 우선순위는 이 과학기술, 기술혁신, 기술자립 여기에다 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점을 더 초점을 더 집중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것은 통상 뭐 중국이 경제공작회를 하면서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집행해야 될 과제, 정책 과제를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2024년 정책 과제는 9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나열을 했습니다. 아, 정책 과제 9개가 최근 3년 가장 많다. 과거에는 뭐 5개, 뭐 6개 이 정도였는데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중국 경제 숙제가 많다.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에 표시가 있는 것 같고. 작년 말에 발표한 올해 정책 수행 과제 9가지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할 것은 이제 대외 개방 문제예요. 그래서 시진핑 3기 들어서 다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폐쇄 경제로 가는 것 아니냐, 저러면 이제 뭐 그런 말이 많았지만 중국이 이번에도 확실하게 한 것은 대외 개방은 더 확대한다.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중국은 지금 아까 모두 지적하셨지만 세계 최대의 지금 무역대국인 중국이 이게 폐쇄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확실한 자살골이죠. 뭐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지만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이제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명확하게 개방 확대를 이제 명시를 했다는 것이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네요. 또 리스크 방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생태 문명과 저탄소 발전. 아, 올해 이렇게 중앙경제공작회의 작년 말에서 올해 정한 9개의 정책 수행 과제 가장 많은 과제를 지금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펼쳐질 주목이 되는데 올해 또 중국의 관심을 끌는 게 이게 증시입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중국만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과연 올해도 하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올해 중국 증시는 좀 달라질지 뭐 중국보다 좀 더 좋아질지 작년보다 좀 나빠질지 전 소장님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베터 쪽으로 보고 싶은데요. 베터 올해 좀 좋아질 거다 중국 증시가.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어느 나라 증시도 3년 내리 빠졌으면 4년째까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것의 이유를 한번 보면 이제 중국의 뭐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환율하고 금리하고 경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환율, 금리, 경기도.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달러 강세가 가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6.3에서 한 7.1까지, 7.15까지 한 10%, 15% 가까이 절하가 됐죠. 그럼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환차손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차가 뭐 예전 같았으면 제로 금리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중국의 채권을 사면 리스크 전혀 없이 2, 3%를 먹다가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금리 역전 현상이 한 1, 2%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환차선 한 15%에다 금리 차까지 합치면 16, 7%의 로스가 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계속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제 팔았던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까지 계속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이제 매도가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뭐 2024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은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정지시키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먹으니까 그 중국을 그 사이 굉장히 괴롭혔던 위안화 절하 문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절상으로 살짝 돌아섰고 위안화 가치는 이제 또 미국이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면 금리 차가 다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3년 동안에 그런 대외 변수 중에서 제일 큰 악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이제 환 차익을 보거나 금리 차를 볼 수 있는 걸로 2024년에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수가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물론 내수라는 것이 뭐 한꺼번에 훅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게 분기가 더 지속이 될수록 개선될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중국의 증시로 놓고 보면 이제는 환율이나 금리가 아니라 경기가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인데 최근에 보면 연초 들어서 중국 주식시장이 뭐 다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12월 달 PMI가 50 밑으로 나왔어요. 12월 PMI가. 그래서 예. 그건 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경기를 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중국의 경기가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실망감이 아마 연초에 중국 주식에 대한 매도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러나 뭐 지금 중국의 정부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같은 경우는 뭐 2024년 뭐 1분기를 지나면서 보면 아마 리커버를 하는 속도가 보일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환율이라든지 금리 면에서 또는 경기 면에서 조금 중국 증시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네요. 사실 중국 하면 가장 글로벌 경제가 주목하는 게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뭐 올해는 좀 이 관계가 해빙이 될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뭐 더 나빠질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뭐 양국 관계는 해빙보다는 월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빠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월스의 폭이나 정도를 보면 얼굴은 붉히지만 주먹은 내지르지 않는 그래서 뭐 나토라고 그러죠. 노 액션 토킹 오니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미국은 지금 선거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 표의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집권당에서는 이건 뭐 선거 승리하기 어렵고 또 중국은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가 정치적인 명분으로 으르렁거리긴 하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서로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정책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해빙 모드는 아니지만 2023년 수준의 긴장보다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완화돼 있지만 말로는 더 세게 정치적으로 겉으로는 얼굴을 붉히니까 미중 간의 갈등 관계는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주먹을 지르면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만약에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에 미국의 선거가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만 보면 굉장히 높으니까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최악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개피해서 산으로 갔더니 늑대가 나왔다고 딱 그 형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봤던 바이든식의 그 대중 압박은 달라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대놓고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바이든 정책 다 폐기하겠다. 다 폐기한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술 전쟁을 했지만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했죠. 그래서 계속 바이든의 기술 전쟁을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오히려 제3의 전쟁을 트럼프는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3의 전쟁? 어떤 걸? 그래서 그것은 기술도 아니고 무역도 아닌 금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금융 전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85년에 일본을 미국이 좌초시켰을 때 그때도 집권당이 공화당이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뭐 무역 전쟁에서는 트럼프가 뭐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고 기술 전쟁도 아직 승패가 안 난 상황이지만 네. 트럼프의 스타일상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뭐 승계해서 자기가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기술 전쟁은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새로운 칼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마 금융일 가능성이 높고 네. 아마 포스트 바이든 시대에는 뭐 금융 전쟁에 대한 이제 전략 대응 이걸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뭐 외교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때문인지 이런 수출 감소 적자 대중 무역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7이고요. 대외 관계가 3 정도로 보여집니다. 경쟁력 약화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을 보면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보다 다 잘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OEM에 너무 탐닉을 한 결과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상품 여기 개발한 것을 조금 이제 게을리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년 특집 중국 경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